수요와 화폐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자, 일치하는 점 여기죠. 일치하는 점에서, 자, 이자율이 결정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거래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자율이 높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자율이 높으려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되겠죠.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해서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또는 화폐 공급이 감소해요. 화폐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감소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자율 상승, 이자율 하락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말을 자, 편의상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선을 그으면 이자율이 높죠. 이자율이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화폐 수요량보다 화폐 공급량이 많을 때,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을 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폐 공급에 대해서 봅시다. 화폐 공급은 누가 하죠? 자, 아까 화폐 공급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국은행. 자, 이 한국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렇죠? 공급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정부를 통해서 자, 통화가 공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정부가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관계에서 자, 중앙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게 되면 자, 돈을 빌려준다 이 말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통화 공급이 증가합니다. 또는 정부가 중앙은행에 빌린 돈을 갚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가 중앙은행에 빌린 돈을 갚는 경우. 자, 이때는 통화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다시. 자,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통화 공급이 증가하고, 그리고 정부가 빌렸던 돈을 갚으면 통화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은행을 통해서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요. 그러면 통화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통화 공급이 감소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한인율을 인상하면 통화 공급이 감소하고 제한인율을 인하하면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